오늘은 제가 주거 실태 조사 읽어보기라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됐었던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월급 한 푼 안 쓰고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뭐 5.6년이 걸린다. 그리고 요즘 월세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이런 내용들인데, 물론 주요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몇 가지 흥미로운 지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소득 계층별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인데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넓게 사느냐, 아니면 돈이 없는 분들이 더 넓게 사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이 넓게 살까요? 돈이 없는 분들이 넓게 살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자면 돈이 많은 분들이 더 넓게 살 것 같지만 실제 통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자면 가장 위쪽에 보이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저소득층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입니다. 중소득층 그리고 고소득층보다 월등히 넓은 곳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저소득층 가운데 1인 노인 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노인분들은 시골에서 넓은 마당을 두고 큰 몇 칸짜리 집 한 채를 혼자서 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를 전국 평균으로 내봤을 때는 저소득층이 마치 1인당 주거 면적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 평균을 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실상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2014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상을 살펴보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 더 좁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임차 가구 가운데 전세와 월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내 집이 아닌 새 들어 사는 분들 가운데 전세가 많냐 아니면 월세가 많냐, 이 내용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월세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전세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절반 이상, 60% 넘게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지표만 보자면 이제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 안 내놓는구나. 당연히 이제는 우리가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 전세라는 것에 지긋지긋해진 많은 세입자분들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갔고요. 전세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참에 내 집을 아예 사버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자가 보유율, 내가 집을 얼마나 많이 샀느냐, 이것을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월세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전세에 지긋해진 분들이 내 집을 샀다라고 보는 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소득 계층별 자가 점유율인데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사는 비율, 혹은 돈 없는 분들이 내 집에 사는 비율,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돈 많은 분들은 내 집에 사는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내 집에 사는 비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돈 많으니까 당연하지, 돈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측면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호황기에는요.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내 집에 반드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본인은 전세에 살면서 다른 집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이 집값 상승 덕분에 훨씬 더 이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부자들이 굳이 내 집에 살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호황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부동산 호황기는 아니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내가 내 집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라는 유인책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의 자가 점유율, 내 집에 사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고 지금이 부동산 호황기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한 내용은요, 이유는요, 물론 우리가 경제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경제 기사만 보고 누가 해준 이야기만 듣게 된다면 현재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포 자료를 직접 보시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있는 남자입니다.